필라테스 그룹 PT 강사 배정호라고 합니다.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지금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운동법을 여러분께 가르쳐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영상을 찍는데 일단 밴드를 사용하는 운동인데 저희 회원분들 같은 경우는 다 세라밴드를 집에서 갖고 계실 거예요. 세라밴드를 이용한 운동법을 가르쳐드릴 건데요. 일단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밴드 가운데 발을 밟으시고요. 발을 모은 상태에서 팔을 그대로 올려주시는데 팔을 팔 등을 위쪽으로 올리시거나 엄지가 위로 올리거나 손바닥이 하늘 보게 하면 근육이 다 가리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하루에 10회씩 정도 하시면 좋은데 오늘은 손등 위로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등 위로 했을 때 그대로 직선으로 숨을 들이마시고 호흡 멈춘 상태에서 내쉽니다. 이때 중요한 손목 꺾이지 않게끔 해주시고 어깨가 올라가지 않게끔 해주세요. 팔에 근력이 없으면 어깨가 올라가게 되시거든요. 원래도 어깨가 올라가게 되시면 팔 근력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팔 근력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깨를 뺀 상태에서 그대로 직선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올라갈 때 천천히 올리면서 팔을 모아주시고 내쉬면서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제 올라갔을 때는 한 2초 정도 조금 멈춰 계셔야 돼요. 자, 들이마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10회 정도 하시면 회전근도 강화되고 되시고요. 팔 근력에도 많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자 다음은 다리를 약간 어깨들고서 벌린 상태에서 살짝 앉으시는데 무릎을 앞으로 살짝 구부리면서 팔을 그대로 앞으로 올리시면 됩니다. 하체 강화 운동하시면서 코어를 기본으로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팔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하나 앉으면서 팔 올리고 걸어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팔을 모으고 걸어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걸어 내리고 다시 들이마시고 자 이제 무릎이 아프신 분들 같은 경우 약간 항상 엉덩이 뒤로 빼는 상태 해주시면은 무릎의 부위가 좀 절갑니다. 근데 만약에 무릎이 괜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무릎을 앞쪽으로 하셔서 아킬레스건 뒤쪽 근육이 늘어나게 보면서 앞쪽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밴드가 없으시다 그러면 이제 집에 그만 생수는 다 있으시죠? 네. 생수병은 생수는 있는데 이 생수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만큼도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생수를 뒤집어 이렇게 잡아주시고, 손바닥을 이렇게. 그래서 위 머리 위로 올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얼굴 주선에 그대로 내려주십니다. 숨 내쉬고,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팔꿈치가 얼굴 밖으로 나오시면 돼요. 들어가셔서 밑축선을 만들어주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손 뒤집어지고, 그리고 내쉬고, 천천히, 이때 벌어지지 않게끔 해서 팔을 그대로 얼굴 붙인 상태 들이마시고 쭉 올려주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렇게 운동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하체 강화 운동하시는데 이제 하체 강화 운동을 하실 때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강화보다 스트레칭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어쩌면 발을 플렉스한 상태에서 날개 경계 플렉스한 상태에서 완전히 약해서 집중을 늘어나는 상태 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약간 플리즈를 눌러주시고, 자, 숨 내쉬면서, 네, 반대로 똑같이 발 플렉스에서 손 내쉬면서, 다시, 던져주면서 운동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와서 이제, 팔 한쪽을 든 상태에서 그대로 생수를 든 상태에서 옆으로 90도 됩니다. 하나, 네, 스탑! 더 많이 드시지 마시고 딱 한쪽까지 고 내쉬면서 다시 들이마시고 네, 스탑! 내쉬고 들이마시고
그때 이제 손목이 꺾여서 찍지 말고 밑에서 유지하는 데서 그대로 들이마시고 해내시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반대로 해볼까요? 자,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여태까지 운동했던 한번 좀 복습을 해볼게요. 자, 처음에 밴드입니다. 밴드를 설명했을 때, 자, 바닥에 대시고, 발을 가운데 밟으시고요. 팔을 그대로 90도로 돌려주십니다. 올라가지 있으면 들이마시고, 스탑, 어깨 힘 빼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윗니가 밀고 가게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다음 손바닥이 밀고 가게끔, 들이마시고, 덕킹 빼고, 내쉬고,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고, 자, 다음은 이제 생수통을 이용해서 다시 손바닥으로 정면 돌리게 될게요. 꽃을, 꽃을 잡으시고 팔을 숨 내쉬면서 내려주시고 팔 벌리지 않게 들이마시고 숨 내쉬고 조심하세요.